야씨, 당분간은 이 길도 빠이구만. 일주일 동안 잘 지내다 갑니다. 오늘은 잠깐 런던을 떠나서 요크로 갑니다. 나는 오늘 요크라는 곳으로 간다. 요크는 런던에서 기차로 2시간쯤 떨어진 곳인데 우리나라의 수원 화성같이 성벽에 둘러싸여 소박하고 작은 마을 분위기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런던 깨알 상식. 길을 건너기 전에는 무조건 이렇게 버튼을 꼭 눌러줘야 된다. 안 그러면 평생 기다린다. 하지만 나는 건넌다. 진짜 신호 안 지키거든요, 이 사람들. 나도 그렇고. 그냥 빨간불에 막 건넌다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게. 기차 예매를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퍼스트 클래스인거라. 그래서 약간 좀 기대 중. 아니 제일 싸가지고 그냥 샀더만 퍼스트 클래스 뭐니?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면 야 이런스트 아마 이것들 중에 한 열차를 타고 가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참고로 티켓은 당일 날 사는 것보다 미리 사는 게 싸요. 당연한 얘기지만 저도 이번에 한 이거 30파운드 줬나? 한 자리 남아있고 그래서 골랐는데 정동판 내꺼 내가 8시 27분 기차인데 다들 저렇게 미어캣처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왠지 이런 안내방송 들으면 괜히 설레지 않나? 뭔가 진짜로 여행 떠나는 느낌. 그리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절로 쭉 가면은 9와 4분의 3 승강장 그 머시갱이 사진 찍는 데 나옵니다. 해리포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사발에 찍으세요. 아 들어왔다 들어왔다. 뭐냐 이거. 31A 제자리고 스프링 워터 그냥 물. 역방향으로 간다는 게 조금 거시기 하네. 아무튼 바깥은 이런 느낌. 간만의 기차 여행은 내 마음을 들띠우기 충분했다. 하지만 한 가지. 여기 와이파이 핵 느리네. 아이고야. 문자 하나가 5분 뒤에 가네요. 최악이다. 우와. 요크다. 야, 씨 얼마나 오는 거야. 저기도 미어캣들이 있네. 일단 숙소 먼저 좀 가가지고 이 짐을 좀 어떻게 해봐야겠습니다. 그 전에 화장실 간사발이 하고. 야 확실히 소도시 느낌 나네. 이봐라 이봐라. 한국이나 영국이나 똑같다니까. 이 못 가져가게 하려고 이 차 이렇게 대놓은 거. 네, 다 똑같다. 길바닥에 마스크 버리고. 암튼 우여곡절 끝에 본격적인 요크 관광 시작해보기로 했다. 계단! 와, 나. 아, 진짜, 씨. 이게 제일 힘들다. 영국 로컬 공원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짜잔. 브론트리 파크.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개 산책시킨 사람도 있고. 우와. 맞네. 여기 힐링하는 곳 맞네. 저기 지금 보일란가 모르겠네. 테니스 치고 있는 사람들 있고. 지 짜는 애도 있고. 이 공원의 특징은 동물들과 허물 없이 다닐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저렇게 둥둥 떠댕긴다 이거? 그러면 난 되게 애들이 춥게 보인단 말이야. 그니까 이 옷을 입혀줄 수도 없고 그죠? 얘들은 어떻게 이 차가운 물과 차가운 날씨에. 이렇게 공원 전체를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다. 다만 야씨 이거 걸을 때 조심해야겠는데. 이 길에 똥 있는데.
공원을 나와 둘러본 요크 시내. 소도시답게 아기자기한 맛이 있다. 우와, 완전 대형 쿠키인데. 피자 크기네, 피자 크기. 저런 거 우리나라 팔면 진짜 장난 아니게 팔리겠다. 우와. 네, 저기가 되게 유명한 사원이라 봤는데. 야, 왔다 왔어. 여기도 되게 오랜만이네. 요크의 상징물입니다, 저거. 요크 민스터. 햇살 받으니까 더 이쁘네. 여길 내가 다시 오다니. 오. 마켓이네, 뭔가 좀 평일이라 그런가? 텅 비어있구만. 뭔가 빈티지 옷을 좀 파는 것 같은데. 여기였나? 해리포터의 다에건 엘리 모티브 된 거? 오, 빵 봐라. 씨. 맛있겠다. 귀엽네. 아, 맞네. 맞는 것 같은데. 다에건 엘리의 모티브가 된 셴블즈 거리. 다들 이거 들어가려고 줄 서 있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인기가 있는 거야? 알 수가 없네. 영국 중세시대의 거리의 분위기를 그래, 여기. 그대로 느낄 수가 있다. 퍼진 맛있겠다. 근데 여기도 약간 기분 탓인지 곳곳에 썰렁한 분위기가 느껴졌는데. 예전에 왔을 때는 되게 좀 활기찬 느낌이었는데 뭔가 얌전해졌네, 여기도. 런던이랑 똑같이. 코로나가 진짜 경제 다 지겠네, 진짜로. 아무튼 샘블즈 구경도 끝냈고 길에서 간단하게 한 사발이 했다가 이거 사가지고 지금 먹으려고. 진짜 이 스콘이 우리나라 가면은 2-3천원 하잖아요. 여기서는 고작 75피라는 거. 그것도 약간 좀 퀄리티 있는 마트에서 사가지고 75피지 다른 데 뭐 리들이나 이런 데 가면은 한 20-30피? 뭐 그 정도 할란가? 더 싸대. 말헐. 일마친 지인과의 데이트. 역시나 현지인이라 그런지 맛집을 많이 알고 계신다. 베이커랑 피. 영국 사람들. 네. 영국 음식에서 유일한 녹색은 완두콩이야. 이 집의 특징은 그레이비에 맥주를 섞어요. 왜냐면 여긴 맥주 맛집이기 때문에 이 막 먹음 취하는 맛있습니다. 야, 이렇게 먹을 거라는. 우와, 맛있겠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맛있는 저녁도 먹고 디저트도 조지고 슬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은 요크가 귀신 씌인 도시라는 거. 그리고 아까 이 장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펍이 하나 있어요. 이 펍이 귀신 나오기로 유명하답니다. 귀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크에 꼭 가보라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Not... 영국의 흔한 놀이터. 우리나라랑 딱히 그렇게 다른 건 없는데? 이거는 좀 다 보고 싶다. 선수 뺏겼네. 그래, 이런 거는 애들 전용이지. 아유, 씨.